수채 헤드레스 그리고 괴이 증후군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공포 게임도 하려 하다 보니까요 베베르 그림도 생각을 나게 하네요. 예, 여러분 아시죠? 베베르 그림 마녀의 집 그 전작자가 만들었던 그 그림 그 작품. 야,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그 베베르 그림 아 진짜 사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요 예, 진짜 다시 플레이를 한다고 해야 돼요? 하고 싶지가 않아 진짜. 아 진짜 너무하더라고요. 너무하더라고. 아니 왜냐하면은 뭐 플레이를 하다 싶으면은 아니 뭐 어떻게 뭐 이상하게 뭐 말 같은 거 나오면은 뭐 한글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뭐 이상한 문자로만 있으니까 저서 그것도 황당했었던 그런 작품 중 하나였거든요.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서 아씨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 그냥 뭐 사실 나오는 부분에서 예 그냥 좀 장난으로 쳤어요. 어떤 거냐면은 예 이런 말했죠. 예. 이 녀석 어디로 도망간 거야? 어? 다음에 만나면 잡히는 줄 알아라. I'm coming for you 라고 자 제가 이랬습니다. 예,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. 뭐 그래도 나는 그것도 재미는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좀 공포게임에 속하기에는 좀 약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죠. 예, 게임 오버 나올 때마다 그냥 깜놀하게 그냥 뭐 나오는 거 에이 그건 좀 아니더라고.